인간 아침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산타할아버지가 어떤 선물을 주셨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오늘은 7개가 될게요. 이 책의 제목은 거북.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에요, 거북이가. 이거 드릴게요. 거북. 나는 바다 거북이에요. 나는 바다 거북이에요. 많은 시간을 친구들과 바다에서 헤엄치며 지냈지요. 가끔 물 밖에 나와 숨을 쉬기도 해요. 헤엄치며 지내지요. 가끔 물에 밖에 나와 숨을 쉬기도 해요. 나는 바다에 사는 식물과 작은 동물들을 먹고 살아요. 우리 엄마와 아빠예요. 엄마와 아빠는 바다를 헤엄치다가 만났어요. 엄마는 짝짓기를 하고 난후 알이 한 몽덩이 씩네 다섯 개번 나와요. 2주일에 한번 꼴로 알이 잔뜩 났지요. 물로 헤엄쳐 가요. 바다 거북이는 짝짓기를 한뒤 알이 나을 만한 곳을 찾아 수천 킬로미터나 아주 먼 여행을 해요. 영차, 영차. 엄마 거북이는 알이 날때 때가 되면 튼튼한 앞발로 물 밖으로 나와서 모래 위에 엉금엉금 기어나 안전한 곳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아침이 밤이 되어 시원해질 때까지 기다리지요. 엄마가 알을 묻어요. 엄마는 알이 나으라고 물에 깊이 파고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알이 났지요? 거북이 아이는 껍데기에 부드러워서 아래로 떨어지거나 서로 부딪혀도 깨지지 않아요. 이게 모래가 둥지의 알을 따뜻하게 보호해 줄 거예요. 네. 엄마가 힘차게 발걸질하며 모래를 옆으로 건너대요. 알이 깨어 나와요. 우리는 모래 둥지에서 두 알이 지낸 후 알이 깨고 나와요. 모두 알이 깨고 나오면 함께 힘을 합쳐 둥지 밖으로 구멍이 뚫어요. 오, 봐봐요. 귀여운 새끼. 아이, 귀여워. 바다로 나가요. 나는 형제들과 함께 모래 둥지 밖으로 나가는 구멍을 파요. 둥지 밖으로 나오면 우리 모두 서둘러 바다를 향해 기어가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두 뿔뿔이 흩어져 헤엄을 치지요. 서둘러 바닷속에 더 안전하니까 빨리 바다로 들어가다. 귀여워. 해초에서 숨바꼭질해요. 바닷속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바다에도 위험이 많아요. 하지만 해초 사이에 숨어 있으면 안전해요. 해초는 내가 더 훌륭한 보금자리가 되어주죠. 나는 해초에 붙어 사는 작은 동굴이를 먹고 살아요. 네. 거북이가 너무 귀엽지 않아요?
몸을 닦아요. 해영이 팀으로 돌아다니다 보니 등딱지에 핏주루가 많이 달라붙었어요. 핏주루가 많이 달라붙으면 몸에 좋지 않기 때문이에요. 깨끗이 닦아야 해요. 그래서 나는 친구들과 함께 줄이서서 물고기를 기다려요. 물고기는 등딱지에 붙은 핏주루를 먹어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주거든요. 아, 귀여워. 물고기를 좋네. 커다란 거북이 되었어요. 나는 19살이에요. 이제 많이 자라서 바닷속에 어디든지 혼자 시험차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것이 많은 바닷가 근처에 제일 좋아요. 바다 거북이는 숨을 쉬기 위해 물 밖으로 나가야 해요. 해초를 먹고 살아요. 어른 바다 거북이는 바다 속의 식물인 해초를 먹고 살아요. 주로 얇은 바다에서 먹을 것을 찾으며 시간을 보내지요. 네. 먼저 알이었다가 깨지고. 이제 내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겠지요? 이제 거북이. 그럼 안녕. 나는 이제 헤엄치러 갈 거예요. 끝났습니다. 오늘은 거북이라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빠빠이. 저는 이 책을 보니까 거북이 너무 귀여웠어요.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오늘은 거북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다음에 또 빠빠이.